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갈아서 냉수에 넣고 저어가면서 풀처럼 부드럽게 쓴 죽을 보리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다산 심은집 정약용 19세기 보리죽 거라고 하고요. 2.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보리죽 맥주 조리요선 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여기도 보리죽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보리죽 맥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다산 치문집 원문 동가 은은 서가 은은 오맥 위거 마지 분분 유거 불사 유부 불량 죽지 위거 전차 부장 애부 교산 위명 위헌 현 일월 무광 천지 선전 조일 일거 모일 일거 거장 불기 황감 구어 미불 불매 원시기매 아와 불수 여와 여력, 이조기상, 여규여벽, 일랑치맥, 취자유백, 아시거자, 리중지걸, 동우융융, 원림운울, 유송유죽, 유시유렬, 이유사의, 가교동발, 우침귀례, 개서울걸, 유변유력, 유미수발. 번영문 동쪽 집에서도 들들들, 서쪽 집에서도 들들들, 보리 볶아 죽 쓰려고 맷돌 소리 요란하네. 체르도 짓지 않고, 기울도 까불지 않고, 그대로 죽을 수어 줄인 창자 채운 단에, 썩은 트임, 신트림에 눈앞이 아찔아찔해도 달도 빛도 없고, 천지가 빙빙 돈다네. 아침에도 보리죽 한 모금, 저녁에도 보리죽 한 모금, 그것도 대기 어려운데 배부르기야 바랄 것인가, 있는 물건 죄다 팔아 보리를 사려 해도 내 물건은 팔리지 않아, 기와 조각이나 자갈이요, 파는 곡식은 날개도 쳐 못 갖고 구슬이라네, 보리자루 하나 보고 모여든 자 백이나 되니, 내 보기엔 보리죽도 그 마을 부자가 먹어 으리으리한 집에다가 우거진 정원수목, 소나무에, 대나무에, 감나무에, 돌밤나무요, 옷걸이에 명주 오시며, 찬장에는 구리수발, 구리사발, 우리에는 소 누웠고, 회에서는 닭이 자고, 말 자라고, 힘도 있고, 수염도 잘 났다네. 다른 신문집에 보리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조리법 1. 보리를 볶는다. 2. 맷돌에 갈아 그대로 죽을 쓴다. 너무 간단하죠?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2.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원문 무슨 보리든지 잘 데낀 걸로 갈아서 죽을 쓰면 빛도 좋고 열 있는 사람에게는 델인고로 열병에도 먹거니와 전장에서도 군사의 열지라고 하루 한 번씩 먹인다 하나니라. 사람들이 보리죽을 열병에 먹는다 하고 흉하게 안아 쏘 먹을 만한 죽이니라. 번영문 무슨 보리든지 깨끗하게 잘 찌은 것을 갈아서 죽을 쓰면 빛도 좋고 열 있는 사람에게는 젤이다. 그런 까닭에 열병에도 좋고 먹고 전장에서도 군사의 열치료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인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리죽을 열병에 먹는다 하고 흉한 것으로 알지만
수업 먹을 만한 죽이다 조리법 보리를 깨끗하게 잘 찌은 것을 갈아서 죽을 씁니다. 문헌자료 3. 조선 요리제법 원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쑤어 먹으면 매우 좋으며 또 서양 보리로 쓰는 것도 좋으니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 반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나니라. 이 보리는 양식요품 상점에서 파는 것이니 통 속에 넣었나니라. 번역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쑤어 먹으면 매우 좋다. 또한 서양 보리로 죽을 쓰는 것도 좋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 반이다.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이 보리는 양 식료품 상점에서 파는 것인데 통 속에 넣어져 있다. 조리법 1.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인다. 2.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넣어 섞고 그릇에 담아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 반이다. 조리기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 4. 농정회용 원문 취정 맥성실자 취립구중 첨수 도란 화미 심작주 조염식지 미신호 증미 맥야 취죽작약 취죽작죽 첨진유 증미 경가 번역문 열매가 익은 햇보리를 가져다가 나라를 취하여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뒤에 곱게 찢는다. 쌀가루로 만든 새하심과 함께 죽을 만들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으면 그 맛이 상큼하고 좋다. 쌀과 보리로서 죽을 만들 때 참기름을 첨가하면 그 맛이 한층 좋다. 조리법 1. 햇보리에 나다를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곱게 찢는다. 2. 1회 쌀가루로 만든 새하심을 넣고 죽을 쓴다. 3.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첨가한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 '복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가루와 백복령 가루를 섞어서 끓인 죽을 복령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2. 임원16지 서유부 1835년 3.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입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커피 자엿한자 수침 적즉 거지 증숙 쇠건 장말 수비 오죽 번역문 복령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점여서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을 버리고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수비법으로 죽을 쓴다. 조리법 1. 복령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점인다. 2.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은 버리고 찐다. 3.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4. 말린 가루를 물에 넣어 휘저어 잔물을 없앤 가라앉힌 앙금으로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16지 원문 복령체 거 흡피 좌엿탄자 대 수침 거적즙
증숙, 세건작, 말수비오죽, 응보심신, 구선신은서, 번역문, 복령을 깨서 검껍질을 벗기고 타랑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혀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들고 수비 방법으로 잔물을 흘러내고 죽을 끓인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구선 신은서 조리법 1. 복령의 검은 껍질을 벗기고 타는 크기로 자른다. 2. 복령을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수비 방법으로 잔물을 걸러내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고사신서 원문 거피 좌엿한 자대 수침 거적 즉 증숙 쇄건 장말 수비 오죽 응보심신 번역문 복령은 껍질을 벗기고 타날 크기로 잘라서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한다. 쪄서 익히고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든다. 수비하여 걸러 죽을 끓인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조리법 1. 복령은 껍질을 벗기고 타날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한다. 2. 이리 복령을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린다. 3. 말린 복령은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4. 복령 가루에 물을 넣고 휘저어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윗물을 버린다. 5. 가라앉은 복령 앙금을 취해 죽을 쓴다. 입니다. 복숭아 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료천여 세계에 임원 16지 보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천여 전순이 1460년 도인이라고 하고요. 임원 16지 보양지는 서유구 19세기 초에 도인 죽방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천여 원문 치상기 해수 흉격 만민 기천 도인 삼량 거피 첨쌍 인연 수일승 중년 취즉 미이합 화자주 임성식지 번역문 폐의 기운이 위로 솟구쳐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찰 때는 복숭아씨 세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두 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빻은 다음 물 한 대를 넣고 다시 갈아 즙을 낸 후 쌀 두 옵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마음 내키는 대로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 씨 세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씨를 제거하여 빻는다. 2.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쌀 두 옵을 넣고 삶는다. 4.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 자료 2. 식료천여 원문 치전시 귀기 해수기급 불능하식 현벽 주기 혈기불통 일점소수 도인일량 거피첨 용수일승 연취즉 함이 자주 공심식지 번역문 폐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기침으로 인하여 숨이 가빠졌거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옆구리에 적치 기가 뭉쳐 생긴 덩어리가 생기거나 전염병 기운이 있거나 혈기가 통하지 않거나 날로 몸이 야위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 복숭아 씨 한 양을 물 한 대에 넣고 같이 갈아 그 즙을 얻은 후
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씨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2. 복숭아씨 한 양과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쌀과 복숭아씨 즙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심요찬요 원문 치산후 혈증 도통 악로불다하 불다식 도인 일량 거피첨 쌍인 갱미이합 수의대잔 라년도인 교착취 교착 즉착죽 공심식지 번역문 산후에 어혈이 뭉쳐 생긴 덩어리가 있는 것 도통이 있는 것 오로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등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두 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한 복숭아씨 한 양, 맵쌀 2, 물 두 대접을 준비한다. 짓 익은 복숭아씨를 짜서 그 즙을 취하고 맵쌀을 넣어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씨를 껍질과 뾰족한 끝 두 개의 씨를 제거하여 한 양을 만든다. 2. 복숭아씨를 짓 익여 즙을 낸다. 3. 맵쌀 2, 물 두 대접에 복숭아 씨즙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상기해수 흉중방만 급천 도인삼양 거피첨 연 청량미이합 정도 자작주 공심식지 일일복 우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기가 치밀어 기침하고 가슴속이 끄득하고 급한 천식을 치료한다.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미 2옵을 깨끗이 일어 끓여서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한번 복용하면 아주 이롭다. 조리법 1.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미 두 옵을 깨끗이 일어 끓여서 죽을 씁니다. 부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 새우나 홍합, 다시마 등으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끓여 죽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부추를 썰어 넣고 다시 쓴 죽을 부추죽이라고 합니다. 북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어살을 바싹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맵쌀과 함께 쑤거나 북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을 북어죽이라고 합니다.